이제 꼬마꼬마 그 이쁜 놈을 하나 배워드리리다. 소박하게 테크니컬 하지는 않아. 이제 테크니컬 하는 건 근데 거기에 막 그에 소리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진솔함이 막 들어가 있지. 진솔하지. 진솔하고 촌스럽고 약간. 왜냐면은 오리지널이라. 근데 이제 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걸 예술로 승화시켜 갖고 테크니컬하게 하지. 말하자면 기교가 막 넘치고 감정도 더 오버하고. 그러니까 소리 하는 사람들 하는 게 훨씬 좋기는 들려. 그러나 미녀다움이라는 진솔성에 있어서는 이제 그 토백이 그쪽 사람들이 하는 게 진짜지. 이제 그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보면 돼. 응? 여기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예술미녀. 극도로 세련된 예술미녀고, 이제 그쪽에서 하는 것은 진솔한, 그야말로 생내적인 거. 진짜 그냥 그대로 살면서 전수받고, 살면서 전해내려온 그런 이제 펄펄 뛰는 살아있는 심장이 있는 그런 이제 소리가 되겠지. 우리가 하는 소리는 극도로 세련된, 또 때로는 절제된 예술 소리고, 이제 그것은 구분해서 들으면 돼. 뭐가 더 좋냐, 나쁘냐는 말할 수 없어. 그건 취향의 문제. 나는 테크니컬한 세련되고 절제된 예술적으로 승화된 게 좋아 하는 사람은 이놈이 좋은 거고, 나는 진솔하니 팔딱팔딱 뛰는 그게 좋아하면 좋은 거야. 그거는 누가 좋다 나쁘다? 그거는 자기 취향의 문제다 생각하시면 돼요. 꿈마 꿈마
한 오시난. 그렇지. 오시난. 오시난. 이모. 가시난으로 가시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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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뭘 아니고 이제 여기가 희조처럼 여기가 아주 멋있을 때야 돼. 보내지로 보내지로 말로 정해 부대구만. 잠드르군 잠드르군 나가르글 나가르글 깨워 깨워 흐르글 주지 주지 아
시작. 누구가 알거나 제일 어려워요. 무정아 이제 마무리를 한 거야. 미리 내려와서 두 박자에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노래가 반동감이 나. 왔다가 거기서 머물러 갖고 있다가 다시 쳐가지고 내려와서 마무리해서 꿈마 이렇게 가야 돼.
시작. 무정아 아
더 달아줘야 돼. 그리고 아이고 해서 세 번째가 끌어갖고 그냥 거기서 떼지 말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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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원래는 붙여야 돼. 아하 아하 아이 고고 세 번째에서 떼지 말고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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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작 아하 아이고 답답 아보건 답답한 이네 마무리가 다 되게 다 마무리를 그렇게 이쁘게 해야 돼. 답답하고 보고건 이내 심중 그렇게 시다. 답답하고 보고건 이내 누구가 알리시다 어느 누구가 알리거나
어느 누구가 알거나 들어갖고 해갖고 나보다 더 예쁘게 해갖고 내 응부가